제사도가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 것을 이 마지막 절에서 보면 생각하게 합니다. 바알사도는 벨릭스 유대 사람인 아네트리실라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정의와 적의 절제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 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뇌물을 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로기오 페스도가 총독이 됐는데,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라에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 대제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는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하고 내 바울이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을 율법이나 성전에나 가이사에게 죄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우리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성수합니다. 베수도는 배심원들과 상회하고 난 뒤에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조용히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도는 풀려나지를 못하고 기다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로마로 감금되어서 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그렇게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 가면은 바울사도는 복음을 로마에서 전파하게 되면은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을 기대한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팔방에 모든 이렇게 퍼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큰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를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묶여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바울사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데 큰 일을 했던 바울사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이라도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바울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직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작은 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입이 전하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여지는 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